세진 씨는 이 방송 출연은 얼마 만에 하는 거예요? 저 한 11년? 그렇게 오래됐어요? 11년 정도. 2009년도였어요. 근데 왜 계속 그냥 꾸준히 하지? 딱 끊었어. 저는 제가 이렇게 막 배우로서 정말 우리 준규가 저렇게 연기를 잘하는 우리 선생님 같이 연기를 잘하시는 그런 배우님들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요. 부럽고 잘하고 싶고 하지만 제 또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. 그래서 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꿈이 좋은 작품을 만드는 감독이 돼보고 싶기도 하고 좋은 제작자가 돼보고 싶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. 막연히 배우가 될 생각은 정말 솔직하게 없었어요. 제작한 작품이 전 알고 있습니다. 남자 이야기. 예, 남자 이야기. 아, 주인공 누구였어요? 좀 마음 아픈데 그 용화. 용화가 나왔죠. 박용화. 용화가 나왔어. 또 이제 이게 잘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마지막에 한 3일 전쯤에 이렇게 자리를 술자리에서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저한테 해준 얘기가 좀 상상도 못했는데 형님 좀 손해 보셨죠?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일본에서 그 열심히 활동을 해가지고 형님이 손해본 부분은 제가 커버를 해주겠습니다. 그러면서 딱 그 술자리에서 얘기를 하는데 아 그게 꼭 그렇게 되든 안 되든 간에 너무 기분이 좋고 아니 세상에 이런 친구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고마웠어요. 않지. 그래서 야 진짜 고맙다. 근데 제작에 손댈 정도면 재정적으로 능력은 있었나 보지. 아니 뭐 이렇게 이제 제가 직접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주변에 좋은 분들이 참 많았었던 것 땡겼죠. 같아요. 땡겼죠. 네. 전문용어로 땡겨오셨죠. 비지야. 예, 아니 물론입니다. 비지야. 물론입니다. 예, 투자가 물론, 비지야. 물론 그렇고 근데 그랬으면 열심히도 했었어야 되는데 또 이렇게 제가 10% 노력의 효과는 뭐 70% 80% 보다 보니까 이게 저도 모르게 좀.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뭐 빚을 많이 졌으면 또 빚을 갚기 위해서도 또 일도 해야 되고 아르바이트라는 것도 좀 해보고 해봤어요. 근데 참 이 키가 커가지고 누가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네, 쉽게 쓰기도 뭐하고 얼굴이 그런데. 알려진 상태에서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짜. 머리를 좀 써서 이렇게 이제 그 세차장 같은 데서 운동도 할 겸 그래서 했어요. 근데 한 3일 정도 하고서 이제 그만두게 된 이유가 같이 일했던 친구들이 카자흐스탄 이런 친구들이었어요. 외국 친구들이었어요. 네, 근데 저는 그래서 더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요. 이 친구들이 그 아까 보여줬던 야인스 야인스가 너무 떴구나. 저한테 보여준 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손님이 오잖아요. 오면 그 손님이 설령 제가 누군지 당연히 모르고 모르는데도 알려줘 이 손님한테. 이 사람이 저 사람이고 진짜 맞아. 그러니까 내려가지고 와서 누구 맞으세요? 막 이렇게 물어보고 뭐 불편하지. 방해를 하게 되고 결국 뭐 이거저거 찾다가 아직까지도 못 찾고 있어요 아르바이트를. 아 이제 다시 일해 주는. 네, 그게 어느 정도 기간 됐어요 그렇게? 한 8년 정도는 좀 이렇게 좀 긴 세월. 저는 이제 제가 이번 이렇게 겪고 나와서 이렇게 이런 자리에 오기까지 됐을 때까지 주변에 정말 고마운 지인들이 없었으면 지금 못 나왔을 수도 있어요. 정리하는 부분들도 이제 나름대로 좀 개인적으로 정리하는 부분들도 이제 거의 정리가 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그래도 이렇게 그리운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야 보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만 된 것도 지금 저는 정말 좋아요. 그럼.